박은정 의원 똑소리 나게 하시는 건 저 후배 검사죠. 잘하잖아요. 자,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부인이 이렇게 한 것은 관례도 없고 전례도 없다 하는데, 우리 역사상에요, 이런 영부인을 가져본 관례도 없고 전례도 없어요. 그리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최은순 장모는 그렇게 봐줍니까? 저같이 3년 감옥 살고 아주 직업적으로 검찰에 잡혀다닌 사람은 진짜 억울해요. 제가 총장, 네. 검찰 내부로부터 제가 입수한 책자입니다. 즉, 주가 조작 괄호 열고 시세 조정 수사 가이드. 검찰. 보신 적 있어요? 2022년도 차장, 보신 네. 적 있어요? 이게 검찰 내부에서 저한테 왔다니까요. 이진동 차장,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좀 2022년도 제작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정권이 조종을 치고 있어요. 오죽하면 검찰이 망했다, 검찰이 죽였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레임덕을 보면은 저는 경험했어요. 내부에서 문건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장악하고 있는 철통 같은 검찰 조직에서도 이런 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레임덕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걸 보면은요, 이 가이드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수사를 할 때는 혐의 계좌를 특정해라. 그리고 지금 김건희 계좌가 특정된 것은 검찰 공소장에 김건희 계좌를 혐의 계좌로 특정을 했고, 이미 2심 재판에서도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됐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2차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계좌 거래 중 48건이 통정매매. 공소장에서는 김건희 계좌 총 283건이 활용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본에는 혐의 계좌를 파악한 다음에는 그 주문자의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확증 주문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압수수색은 뭐냐? 교본에 나와 있어요. 주거지, 회사, PC,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증거를 확보해라 라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이 가이드대로 수사했습니까? 압수수색했습니까? 이걸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은 언론에 검찰이 브리핑할 때는 다 했다 했는데, 우리 서영 교훈이 딱 질문하니까 압수수색 안 했다 하더라고. 왜 교본대로 안 해요? 지금 제가 억울한 서민은 물어봤는데, 교본대로 하고 영부인은 안 하냐 이게. 이런 관례가 있어요? 이런 전례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의 공식 뭐 가이드 자료가 아니라 모 검사가 아, 여보세요! 괜히 참고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올린 검찰의 자료라고 합니다. 문건이, 예?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어요. 이대로 160페이지짜리가 이게 비공식이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총장!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비공식이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검찰의 공식 그 가이드가 아닙니다. 누가 아까 비공식이라고 한 사람, 메모 전달한 사람 이름 써보세요. 아 이게 160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검사 개인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검사 개인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검사를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대로 수사해왔잖아요. 이거 다 공개할까요? 여기 굉장히 미묘한 게 있어요. 이러한 미묘한 것을 일개 검사가 했겠느냐?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 메모 전달했어요? 일어서 보세요. 이게 어떤 검사가 한 거예요? 일어나와 보세요. 누구세요? 반부패 부장 구승모입니다. 예. 검사 개인이 만든 거예요? 네, 제가 실무진으로 전달받기로는 한 검사가 퇴직하면서 이프로스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자료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160페이지가 퇴직한 검사가 내부 명에 올리고 가요? 퇴직하기 전에 네, 이 사람이 작성한 자료를 내부 게시망에 올리고 퇴직한 자료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 사람이 작성해가지고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검사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 실명 밝히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 ABC를 이게요. 제가 우리 야당 의원들이 무슨 검찰하고 철천지 원수진 게 아닙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반부패 부장. 네. 영부인이 공직자입니까?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공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건희 공화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김건희 공화국. 이게 되냐고요? 다음 질문을 끊어버리니까 시간도 되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1분만 더 주세요. 이미 됐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총장. 예. 이렇게 검찰은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거짓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동안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다 검사들이 브리핑했잖아요. 거기 들은 기자들이 전화 와서 황당하더라. 대한민국 검찰이 이거냐? 심우정 검찰이 이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퇴직 검사가 퇴직하기 전에 만들어서 올렸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걸 부인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